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지금 제가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많이 부었거든요. 그래도 건강보다는 또 영상이 먼저라 지금 살려고 그러는데 조만간 컨텐츠가 올라오나요? 이런 문의가 가장 많았던 아이템이기도 한데 오늘은 바로 시원하면서 스타일을 담아낼 수 있는 여름 반바지 다섯 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반바지에서 오는 편안한 분위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템들은 이런 느낌을 덜어내면서 기본템으로 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는 아이템, 거기에 또 재밌게 포인트 줄 수 있는 아이템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취향에 맞춰서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빅유니온 브랜드의 정글 헤리티지 쇼츠. 할인해서 5만원 후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브랜드인데 밀리터리의 복각 감성을 잘 담아내기도 하고 디자인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으로 잘 나오는 편이라 가성비 아이템으로 종종 소개해드리는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매 시즌마다 꾸준히 이제 시그니처로 전개하는 이 반바지 아이템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베이직한 카고 디자인이긴 한데 은근한 한 끗 차이에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템이에요. 무릎을 살짝 덮는 기장이고 넉넉한 와이드 핏이라 전형적인 버뮤다 팬츠의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드에 들어간 카고 포켓, 이게 되게 큼지막한 사이즈로 나오다 보니까 입체 패턴으로 아웃라인에 부피감을 더해주는 디테일인 만큼 전체적으로 벌키하면서 입체적으로 떨어지는 핏이 되게 매력적입니다. 오리지널 정글 팬츠를 모티브로 제작한 아이템이라 가벼운 밀리터리 무드를 담아내는 느낌? 평소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특히나 활용도가 높기도 해요. 허리에는 이 스트랩이 있는데 가볍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 물 빠진 듯 빈티지한 채도감의 올리브톤까지 컬러로 가볍게 포인트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원단은 고밀도의 코튼 원단인데 30수 정도로 되게 얇게 나왔거든요. 봄부터 초가을까지 3계절 착용이 가능한 두께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보이는 봉제나 만듦새도 탄탄한 만큼 가성비가 특히나 좋기도 했습니다. 카고 팬츠와 올리브 컬러, 밀리터리에 빠질 수 없는 구성을 챙기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기본 코디에도 실루엣만으로 재밌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가벼운 아메카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 첫 번째로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는 에스피오나지 브랜드의 코듀로이 서프 쇼츠. 8만원 후반대에 판매 중인 아이템입니다. 최애 브랜드 이 에스피오나지의 이번 시즌 신상 아이템인데 코디 고민 없이 여기저기에 매치하기가 좋기도 하고 그 안에 한 끗 차이, 이 헤리티지를 담아내는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거든요. 제품명에 적힌 것처럼 이 서프 쇼츠, 80년대에 서퍼들이 착용하던 바지를 모티브로 제작한 아이템이에요. 오리지널에 짧게 나오는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레귤러한 핏과 루즈한 기장감,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실루엣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이게 코듀로이 원단으로 되어 있긴 한데 원래 이 서프 팬츠가 코듀로이를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몸에 닿는 면적을 적게 해서 쾌적하고 물에 젖어도 쉽게 마르는 소재감이라 여름에 입기 좋은 코듀로이를 사용해서 반바지에 이런 헤리티지를 더한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요.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고 살짝 여유 있게 나온 실루엣인 만큼 취향에 맞춰서 정 사이즈나 반 사이즈를 다운하셔도 괜찮은 핏이라 이런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단은 면 100%, 아주 얇은 느낌은 아닌데 느슨한 짜임과 부드러운 촉감이라 3계절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절개 디자인부터 수납이 가능한 작은 포켓, 디테일이 섬세하게 들어간 만큼 완성도가 탄탄한 이 에스피오나지의 장점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밝은 크림 컬러가 시즌감을 화사하게 담아내면서 재밌게 코디할 수가 있거든요. 흔하지 않은 코듀로이 반바지에 헤리티지까지 재밌게 담아낸 스토리가 있는 아이템이라 데일리한 반바지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같이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헤브 오프 듀티 브랜드의 MP 밀카고 쇼츠. 가격은 14만원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특히 나일론 소재의 아이템을 찾아볼 때는 매번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보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아웃도어 베이스의 아메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소재도 되게 탄탄하게 잘 나오고 범용성이 되게 높았던 아이템이라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 이 나일론 반바지는 이걸로 졸업했다 싶을 만큼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이기도 해요. 전체적인 구성은 베이직한 카고 반바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기장과 맥시한 와이드 핏, A라인으로 넓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나옵니다. 자칫 애매할 수 있는 버뮤다 기장인데도 다리가 길어 보이고 체형을 보완하는 넉넉한 사이즈라 데일리 팬츠로 요즘에 정말 애용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밀도감
촉감이 있다 보니까 몸에 감기지 않고 입체 패턴으로 큼지막하게 들어간 카고 포켓, 여기에 뒤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히든 포켓이 들어가 있고요. 세심하게 들어간 디테일이나 A라인의 실루엣이 포인트가 되긴 하는데, 반대로 또 어두운 기본 검정 컬러라 코디 고민 없이 데일리하게 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원단은 나일론 폴리 혼방의 원단으로 가먼트 워싱으로 내구성을 탄탄하게 높였다고 하고요. 어느 정도 밀도감이 보이는 원단이라 살짝 두께감은 있는 편인데, 부담 없이 한여름까지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원단부터 이런 실루엣, 디테일까지 항상 만족도가 높았던 브랜드거든요. 평소에 이런 나일론 팬츠 좋아하시고 아웃도어나 아메카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졸업템으로 구경하셔도 좋은 카고 바지로 같이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러프사이드 브랜드의 워시드 데님 쇼츠, 약 15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아이템이에요. 올해만 벌써 세 번째 구매한 이 러프사이드 브랜드의 아이템인데, 마찬가지로 꾸준히 스테디로 여름마다 전개하는 이 데님 반바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특히 러프사이드가 이렇게 베이직한데 그 안에 되게 세련된 느낌을 잘 담아내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 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는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조금 큰맘 먹고 구매를 했고요. 이런 기본템일수록 중요한 게 이 핏인데, 세미와이드 정도의 적당한 너비의 실루엣, 살짝 애매한 실루엣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단정한 이미지가 느껴지는 핏이에요. 색감이 도드라지는 짙은 인디고 컬러의 데님을 사용했고요. 디테일을 깔끔하게 덜어내고 기본으로 디자인을 풀어낸 만큼 러프사이드 브랜드가 평소에 추구하는 이런 고급진 분위기를 두 가지만으로 구성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에는 가볍게 잡힌 투턱 플리츠로 입체감 있게 힙라인을 만들어주고, 그만큼 편안한 착용감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실루엣이 나와요. 재밌는 게 크게 이렇다 하는 디테일이 없는데도 한 끗 차이로 세련된 이미지가 느껴지는 게 이 아이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원단은 일본산 데님인데 8온즈 중량감으로 한여름까지 시원하게 입기가 좋고요. 희끗한 원사가 되게 잘 보이는 느낌? 질감이 도드라지면서 살짝 빈티지한 느낌은 있긴 하지만 충분히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는 데님이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이 에이징이 특히나 기대되기도 해요. 이런 무난한 아이템일수록 손이 진짜 자주 가거든요. 고가의 가격이긴 하지만 여름 활용도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합리적이기도 하고, 이런 웰메이드 기본템, 옷장을 채워놓고 내후년까지 두고두고 꺼내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 항상 만족했던 브랜드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 네 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라모랭 브랜드의 사루엘 팬츠. 가격은 10만원 후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러프사이드 데님이랑 정반대 포지셔닝에 있는 아이템인데, 웰메이드 퀄리티의 이런 원단부터 실루엣, 디자인을 엄청 강하게 담아낸 아이템이라 심심한 여름 코디에 강렬하게 포인트 주기가 좋거든요. 사실 작년에 진짜 사고 싶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품절이 돼가지고 꼭 입어보고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도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준비를 했고요. 핏도 되게 독특한 실루엣이 나오는데, 무릎 아래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기장에 통이 생각보다 넓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루즈하게 짜여진 원단감이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느낌? 원단과 실루엣의 조합에서 디렉터의 의도가 되게 많이 담겨있기도 해요. 투턱으로 입체감 있게 힙라인을 살려주고, 허리는 반밴딩, 진짜 편하게 입기 좋은 디테일이라 가벼운 원단까지 착용감이 되게 편하기도 해요. 뭐니뭐니 해도 이 제품의 포인트는 이 원단인데, 어두운 네이비 색을 베이스로 하고 질감이 도드라지는 원사로 패턴에 들어가 있거든요. 플라워 패턴처럼 오리엔탈 요소가 가미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분위기가 정말 독특합니다. 7부 기장의 루즈한 실루엣이랑 특히나 잘 어우러지는 패턴이라 전체적으로 에스닉한 이미지까지 다양한 코디의 원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가 좋아요. 소재는 방축 가공이 되어 있는 면 100% 원단인데, 처음엔 이게 린넨인 줄 알 만큼 원단이 진짜 가벼워요. 저밀도 방직으로 통기성은 높였는데 몸에 감기지 않으면서 핏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게 제작된 원단이라 한여름까지 무난하게 착용하기가 좋고요. 이런 식으로 상의나 아우터에 힘을 빼고 무심하게 매치했을 때 진짜 이쁘거든요. 다만 패턴에서 오는 이미지가 강렬한 만큼 평소에 이런 에스닉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아메카지나 재패니스 캐주얼에 어울리는 이 패턴의 감성만큼은 정말 대체제가 없는 아이템이라 여름 코디를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템으로 같이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각각 카테고리에 맞춰서 좀 다양한 아이템들을 보여드렸거든요. 득템했다 싶었던 나일론 반바지
반바지 졸업템부터 무난한 디자인이지만 웰메이드 완성도에 손이 자주 가는 아이템, 대체제가 없을 만큼 강렬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아이템까지 같이 재밌게 구경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